자, 일곱 번째 경기입니다. 임찬우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임찬우 선수 오렌지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올라온 선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과연 샷을 어느 정도의 샷을 구사할지가 관건입니다. 16강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경기고 네. 이런 선수들의 샷을 본다는 것 자체가 기대가 되죠. 지금 좀 전에 박효준 선수와 윤희직 선수와의 경기에서 워낙 멋진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었고 대기 시간이 길었던 만큼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되죠? 네, 모든 준비 과정은 끝났죠. 이제 이세현 선수의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해보면 네. 되겠습니다. 네, 이세현 선수도 뭐 16강에 오늘 올라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선수들의 컨디션은 지금 앞 경기에서 다 보셨지만 네. 아, 뭐 다 기본, 네, 기본 이상 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선수도 누가 더 집중해서 그리고 공인을 누가 더 가져갈지 네. 그 승률 100%거든요. 공인을 네. 가져간 선수가 네. 누가 더 집중력을 보여줄지 뭐 그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진짜 처음에 백일현 선수와 박효준 선수와의 경기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카운트업을 볼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자, 첫 번째 공일 게임을 누가 접수를 하게 될지 관전 포인트를 함께 지켜보시면 더욱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진짜 많은 선수분들과 관람객 네.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신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자, 이제 16강의 일곱 번째 경기입니다. 이 두 선수는 상대적으로 나이는 좀 어린 편이에요. 26살, 27살 만으로. 네. 오늘 첫 20대 경기네요. 네. 그렇죠. 네. 아까 10대 경기 하나 있었고. 네. 아, 10대는 네. 뭐. 네. 자, 이 두 선수는 어떤 경쟁을 보여줄지 디딜 승부 시작합니다. 자, 성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딤솔 선 소속의 이세현 선수. 이세현 선수가 선으로 네, 경기를 치를 것 같은데요. 자, 노란 기세 선수가 임찬우 선수입니다. 네, 네. 오렌지 네. 두 선수 다 처음 방송이 다 그렇죠. 처음이네요. 네. 네. 자, 아, 걱정 많이 될 거예요. 네. 떨리기도 많이 떨리고. 네. 자, 이 멘탈 싸움이죠, 멘탈 싸움. 거기다 이제 방송 경기라는 건 둘째치고 네. 많은 진짜 쟁쟁한 선수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긴장이 될 네, 거거든요. 네. 자, 일단 원불입니다. 16강에 올라온 것도 대단한데 지금 두 선수는 많이 떨릴 거예요. 네, 임찬우 선수 불 두 번째 발 20 싱글 네. 마지막은 7이었습니다. 원불 네, 첫 발에서 피니쉬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발은 좀 놓치는 감이 있네요. 네. 네, 오, 확실히 16강 올라온 선수들은 샷들은 야! 오, 이세현 선수는 꾸준하게 잘 해주고 있고요. 네. 자, 네. 임찬우 선수도 여기에서 로슨 이상 나올지. 네. 지금 샷 좋고요. 네. 좋아요. 더. 나! 좋습니다. 바로 원플렸어요. 네. 야, 역시 16강인가요? 네. 네, 두 선수 다 네. 비슷하게 쏘고 있네요, 지금. 네. 자, 뭐 두 선수의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던졌던 이세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힘이 들어가는 포인트 자체가 피니쉬에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네. 네, 임찬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피니쉬에서는 좀 부드럽게 나오고 네, 백에서 릴리즈까지 나오는 힘이 아주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와. 확실히 피니쉬에 네. 힘이 있는 게 느껴지죠? 야. 좋은 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세현. 힘의 해트트릭 224점 남기는 네. 이세현 선수고 임찬우 선수가 이러면 슬슬 부담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앞에서 또 치고 나가면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죠. 야. 아, 레나 캐스터가 정확하게 네, 타이밍을 딱 찍어줬네요. 네. 네. 저도 대회 나가봤으니까요. 네, 네, 네. 정확하네요. 좋습니다, 네. 지금. 물론 1승 3패로 지긴 했습니다만 네. 아, 와, 네. 좋은데요. 자, 이세현 선수 침착한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74점 남겼고 임찬우 선수는 이러면 힘들죠. 이번에, 네. 네, 이번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네, 지금 아웃 차트는 뜰 수가 없고요. 네. 네. 자, 20트리플 수를 쌓았기 네. 때문에 네, 그냥 불 노리는 게 더 좋죠. 네. 네. 잠깐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20트리플 한번 던져볼까? 네, 생각을. 그렇죠. 네. 20트리플이면 될래나 했는데 계산해보니까 네, 안 되니까. 네. 오, 12더블에 불! 불! 마무리! 아, 이게 또 안 되네요. 자, 네. 47점이거든요. 아, 이러면 임찬우 선수가 또 아쉽죠. 네. 그렇죠. 자, 15가죠, 15. 네. 네. 15도 지금 네, 10 맞으면서. 네.
마무리가 뜻대로 안 됐네요. 12 더블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네. 진짜 좋았거든요. 그 흐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깔끔하게 네. 어렌지 해야 네, 상대방이 부담 느낄 수 있거든요. 불, 불. 네. 야, 59점 좋습니다. 자, 이제 모릅니다 또. 37점 대 59점. 지금까지는 공일 잡은 선수가 다 2대 0으로 승리를 했죠. 네, 선수라면 아마 그거를 알고 있을 겁니다. 뭐에 16 더블. 자, 더블 라인이 사실 쉽지 않아요. 네. 선수분들이라 해도 뭐 32를 많이 연습을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부담되는 건 똑같습니다. 네. 아, 18 자, 남았습니다. 굿더블. 야! 근데 12더블 굿더블 라인이 네. 좋네요. 이세훈 선수가 네. 좋은데요? 네. 자, 지금까지는 이세훈 선수가 어느 정도의 VSL 소프트다트의 징크스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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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리를 잡는 자가 승리를 잡는다. 자, 이거 어느 정도 절반은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 자 집중해야죠. 아, 브레이크는 아닌 상황이어서 임찬우 선수가 먼저 네 크리켓은 시작을 했고요. 네. 자,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 두 선수 네 20대지 않습니까? 네. 이긴 네. 선수 좀 멋진 세레머니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죠. 네, 지금 아무도 네 그 세레머니가 안 해서 기대하고 네. 있었는데 네. 네. 자, 19. 오. 상품이 안 걸려 있어서 안 한 건 아닐까요? 와, 세븐박. 이세훈 선수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네. 자, 피니쉬가 상당히 좋네요. 네. 저 괜찮습니다. 아직. 자, 포인트 가야죠 이번에 무조건. 아, 아쉽네요. 이 트리플 맞았으면. 예, 네. 여기서 오버를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텐데. 네. 자, 바로 지우죠. 바로 지우고요. 야. 한 발은 어디로 파이터. 향하나요? 아. 트리플은 싱글. 17을 노려봤습니다만 싱글에 들어가면서 화이트 홀스는 되지 않았습니다. 자, 임찬호 선수. 지금 임찬호 선수가. 그 임찬호 선수 같은 샷을 구사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백이 들어올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 피니시는 아주 부드럽게 잘 털어내고 있거든요. 네. 자, 이제 18 노려보는 이세현 선수요. 하나도 막아야죠. 아, 이걸 막지 못했습니다. 아, 너무 급했어요. 네. 야, 이러면은 네, 또 잘 나가다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임찬호 선수한테 기회가 왔고요. 아, 이거 자. 살리면 좋죠. 아, 네. 마크를 먼저 가봤네요. 네,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포인트만 확실하게 내줄 수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좀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러면 이세현 선수의 네. 우세가 임찬호 선수가 너무 급하게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네. 아, 이렇게 되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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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스를 날려 버렸죠. 예, 네, 점수와 네. 마크에서 모두 이세현 선수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임찬호 선수는 여기서 무조건 적어도 아, 근데 궤적이 세븐... 아, 네. 걸리죠. 네. 네, 세븐 이상이 조금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그래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포인트 내주고 16을 네. 지우러 가봅니다. 자, 세 번째 선택은 16! 아. 자, 이러면 임찬우 선수가 여기서 해 줘야죠. 맞죠. 네. 네. 자, 화이트 홀스면 역전 가능합니다. 역전에... 그렇습니다. 네. 올 마크가 됩니다. 자. 아, 이러면 포인트 계속 네? 가야죠. 16. 제발다. 다 아, 가져야죠. 한 번 더 가야죠. 한 번 더. 네. 아, 막판에 또 싱글 7이 네. 들어가면서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좋은 찬스였는데 네. 그러진 못했습니다. 본인도 아쉽죠. 야, 여기서 포인트 더 내고 16. 16을 이번에 지워줘야 자. 네. 더블로 지우네요. 저 임찬우 선수는 지금 아 뭔가 딱 네. 찬스가 왔을 때 폭발력 있는 모습 한두 번만 보여줬으면 아. 찬스가 있었는데 네, 조금씩 아쉬웠거든요 지금.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네. 자, 포인트. 아, 지금도 한 세 분 정도 이상 싸줬다면 네. 네. 경기 모르는 상황까지 갈 수 있었을 텐데 바로 지우죠. 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세현 아. 선수. 포인트까지 럭키로. 아, 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임찬우 선수 네. 점수에 그렇게 많이 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네. 어쨌든 불에서 네. 뭔가 기회를 다시 한번 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집중해 줘야죠. 네. 자, 292. 245 대 192. 자, 일단 무조건 해트트릭은 쏘고 가야 아,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한 발밖에 네. 불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러면, 네, 네 두 발 지금 넣었고요. 네. 마지막 한 발이 미스가 아, 두 번째 발이 미스가 난 그런 네. 상황이었고 이세현 선수 세 발 다 불 가져. 네, 여유가 있거든요. 네, 뭐 한 발
이거 가지고 가면 나! 네, 이야. 자기가 진출입니다. 또 공을 잡은 선수가 크리켓까지. 네. 오, 네.